안녕하세요. 발레 대중화를 위한 채널 K발레TV의 김쌤입니다. 곧 있으면 김쌤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K발레TV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에 구독자 수는 14,000명, 누적 조회수는 400만 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인 거 아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흔한 SNS도 하지 않는 김쌤은 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까요? 관종? 개인 브랜딩? 심심해서? 아니면 유튜버가 꿈?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궁금하시다면 K발레TV를 통한 저의 행보를 꼭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의 계획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김쌤은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은 너무 예술가에게 가혹하고 힘든 일이라서 새로운 방식,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이맘때쯤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바로 유튜브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무용단을 해보자. 유튜브에 발레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고 발레리나들을 무대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메라 앞에 세우자라는 것이죠. 무대가 아닌 카메라. 바로 온라인, 미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발레단인 것이죠. 사실 공연 예술로서 발레계에는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너무 작죠.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왜일까요? 너무 단순하죠.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찾지 않는 걸까요? 우린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비싼 티켓? 노잼? 같은 값이면 영화나 다른 문화예술 활동? 네, 맞습니다. 방금 나열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연 문화를 찾지 않는 그 이유겠죠? 저 김쌤은 미약하지만 마치 케이팝이 대한민국 대중예술에서 세계적인 시장을 개척했듯이 미디어를 바탕으로 기존에 있는 작은 시장을 넘어 더 큰 시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기를 내 발레에 관한 컨텐츠를 만드는 연습을 해봤죠. 따로 기획해서 올리기보다는 일상이 컨텐츠가 되는 세상이기에 김쌤만의 감각으로 일상을 잘 관찰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장면을 사냥하기 시작했죠. 헌터 게임. 그러한 결과 아이템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조회수를 얻으면서 발레를 바탕으로 한 유튜버로서는 대한민국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유튜브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편집에 재미를 붙이고 지금처럼 나레이션도 해보고 영상에 제목도 붙여보고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을 해왔죠.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니 장비도 하나씩 구매하게 되고 점점 더 전문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초석을 다졌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성남시티 발레단을 기획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기획한 것은 아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선배님이시고 2000년대 국립발레단을 대표하는 주역 무용수인 장훈규 선배님. 장훈규 선배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남시티 발레단에 K발레TV도 함께하겠다고 했고 김쌤의 빅픽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오픈클래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미약하게나마 지방공연을 한 차례 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성남시티 발레단 오픈클래스 영상인데요. 발레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픈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아, 언제냐고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클래스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이 길었죠? 지금부터는 성남시티 발레단 오픈 클래스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사랑입니다.